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선 아직 헌금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통일교 헌금 문제가 불거진 걸까요? 그건 통일교가 한국과 일본의 어두운 역사를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군국주의 시절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죄의식, 바로 이 점을 헌금의 명분으로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일제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는 아베 전 총리가 어떻게 이런 통일교와 관계를 맺게 된 걸까요?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을 포함해 정관계 인사 100여 명이 통일교와 연루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일교와 연관된 정치인이 10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던 시기. 청평 천정궁에서 일본인 선교사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민당이라는 그 통일교 후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112명이나 된다. 여러분, 그게 설명할 일입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많았네. 그래서 위기는 항상 기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발언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 곧이어 아베 전 총리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아베 수상이 가장 사랑하는 비서관입니다. 늘 참여한 선거에 몇 번 나갔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아베 수상이 마지막 연대 가기 직전에 가정연합에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으로 왔습니다. 그가 말하는 사람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비례대표로 출마한 이노우에 요시유키. 20여 년 전 아베 전 총리가 관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 보좌해온 아베의 최측근입니다. 선거 한 달 전 열린 지지자들의 모임. 에마스와 FWP 事務総長でいらっしゃいます。魚谷俊介様です。 통일교 관련 단체 사람이 가장 먼저 소개되고 이어 아베 전 총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노우 산 자신ですね. 前回の選挙で落選をし、非常に厳しい状況の中で皆さんで支えながら今日まで頑張ってきました。 선거를 나흘 앞두고 온 통일교 신자들의 모임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노우 선생과 모스레니 식군이 나리마이사.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그는 16만 5천여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今回の当選証書は安倍総理に報告したか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が、まあ意思を引き継ぎしっかりと憲法改正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統一教会に 入信されたっていう話は本当なんでしょうか。統一教会に入信はしてません。賛同を得たということで、賛同会員と。 まあ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し、その寄付あるいは会費の要望もありませんし、私からの会費あるいは寄付等もありません。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후원금을 받는 등 통일교와 관계된 국회의원은 117명. 다수가 아베 파벌입니다. 당류들도 절반 가까이 통일교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아베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전 방위성 장관도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統一教会の皆さんは何人かは存じ上げています。お付き合いもありましたし、選挙の際もお手伝いをいただいたりしております。旧統一教会関連団体も含めてですね、襟を正しながら距離を置くと。 교단 との 관계와 しっかり立って、そして関連団体も含めてですね、そういった慎重な対応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改めて申し上げたつもりです。 일본 전현직 국회의원 22명과 전현직 지방의원 150명을 비롯한 한일 미 각계 지도자와 일본 정치권과 통일교의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대학생 시절인 80년대부터 통일교 신자였다는 하루카 씨. 選挙の時に全国的に誰々の票集めましょうみたいな、そのローラー作戦って言って、その自民党の議員の票集めみたいなことをやってたんですよ。一件一件、ティントンティントン、伊藤総一郎選挙事務所から参りました。応援を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その時期になるともう必ずだれだれに入れてねっていうレンナクとかメールが来たりとか、あとはもう本当に選挙の応援に行ける人は行ってくださいとしたね、ポスターを貼ったりとか、一緒演説してる後ろで手を挙げて一緒に応援しているとか。 선거철에 통일교와 손잡은 일본 자민당. 그 시작은 50여 년 전인 아베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통일교회 협회장이신 구복기 오사미 박사께서 기시 수상의 축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소노 와카무노 타치오 요노 도자이오 토와즈 인시오 코에 쿠니오 코에 민족오 코에테 텐오 추신 토시타 리소토 신넨 노 모토니 시도시 교육 시테 오라레루 와타쿠시가 문센메 센세이오 心より 존경하는 ゆえんであります.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이자 자민당 내 극우파였던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 전 총리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L급 전범 출신으로 일본의 56대, 57대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는 아베의 정치적 뿌리이자 지향점입니다. どちらから見るかということにおいて、違う。その先の世代の子供たちに謝罪し続ける宿命を背負わせるわけにはいかない。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죠.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침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공연합을 창설하여 승공운동을 전개했다. 둘을 이어준 건 반공이념. 1968년 1월 국제승공연합이 한국에 창설되고 3개월 뒤 일본 국제승공연합이 설립됩니다. 기시 노부스케는 이 단체의 일본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통일교회의 일본 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바로 이 담을 하나 차이로 두고 기시 노부스케 일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혁신 계열의 사회운동이나 학생운동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었을 시기입니다. 일본의 그 보수 우익이 봤을 때 한국의 이 반공 친미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듬직하게 보였을 것이고 그런 것을 뒤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일본 국내에서는 기시 노부스케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파 정치가들이 필요한 정치 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거에서 표를 모아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당연히 한국에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는 라인 중에 하나가 통일교였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건 역사적 비밀인데 일본의 나카소네와 가깝습니다. 40일마다 한 번씩 내가 정치 배경에 대해 보고하고 방향을 제시해 왔어요. 아베 신타로는 의석수가 13석밖에 안 됐어요. 이걸 88명까지 키워준 거예요. 그렇게 1년에 3천억 썼다 그러더라고. 1년에? 가히 제국 호텔에서 살면서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저녁에 술 먹으러 양주 먹고 술 먹고 노는 거야. 맨날 와가지고 구복회장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돈을 대줬대. 그때는 한 사람당 뭐 천만 원씩 주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가장 피크 때 가장 피크 때 국회의원들 비서 있잖아. 비서. 비서가 100명 가까이 됐어. 통일교에서 보낸 사람들이. 자민당 최대 파벌인 세이와 정책연구회 소속인 기타무라 치네오 의원.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당시 기타무라 선거사무소에서 근무했던 콘도 씨. 선거사무실엔 통일교 관련 단체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평화연합, 90년대 문총재 내외가 설립한 통일교 관련 정치단체입니다. 지무소에 来てるっていうことは 조직적인 응원이 なければですね 절대 이ないので 北村さんが 統一教会の 選挙 지원을 かなり 受け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 はっきり 見えてきて 2002년부터 통일교에 대한 취재를 이어온 스즈키 에이트 기자. 그는 선거 당시 통일교 내부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조직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투표를 독려한 통지문. 전국의 신자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北村 恒夫 씨에게 기지 말 투표를 해 주세요. 투표를 지지하는 메일입니다. 신자들에게 사전 투표를 유도하고 그 수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교단 내부 메일도 드러났습니다. 기지츠마에 투표なので 事前に 誰に 入れたってことを 報告させてるんですね. 그런데 교단가も その 集計가 でき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메일을 발송한 건 통일교 북동경 교구 아다치 교회. 죄송합니다. 메일을 送ったんですかね? 고치대. 아다치 교회의 식구의 皆様に ということで 사실 확인을 위해 기타무라 츠네오 의원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피디수첩의 질문에 기타무라 의원은 통일교 측의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통일교 관련 행사. 한학자 총재가 참석한 이 행사에 기타무라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자민당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 돼서 나아갑시다. 정치와 종교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1995년에 警察の 전국의 간부たちの前で 統一教会についてのレクチャーをやったんです。で、その時に統一教会を摘発するんだって言ったんですよ。 10年経った時に警視庁の幹部にどうして何もなかったんですかって聞いたところ、一言政治の力だ。圧力はあったんだって言われたんです。教団 측은 종교단체와 우호단체의 활동은 별개라며 억울함을 내비쳤습니다. 보란티아 활동을したら それも会員獲得のためであると決めつけ公共機関に寄付をしたらそれも怪しい寄付であるとレッテルを貼るなどまさにヘイトスピーチ人権侵害と言わざるを得ません。ただ私たちの法人が特定の党と関係を持つあるいは特定の党のみを応援するという態度は取っておりません。 통일교와 아베전 총리, 그리고 자민당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 통일교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MBC TV수첩팀인데요. 네네, 대표라서 직접 만나실 수 없고.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방문했지만 만날 수 없었고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기시다 총리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임명한 각료 7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5명이 여전히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일교 논란에 기시다 내각은 지지율까지 급락했고 자민당은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등 일본 정치권은 심하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난 63년간 일본 통일교의 헌금 실태는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일본 보수 우익과의 관계 역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으로 드러난 일본 정가와 통일교의 유착 관계는 자칫 한일 갈등의 또 다른 불씨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강타한 통일교 스캔들이 어떤 정치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지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